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. 제가 가까운 마트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그냥 산 것뿐입니다. 그리고 제가 멸치 육수를 많이 내서 먹기 때문에 멸치 자주 사는 편이고요. 그리고 아침에 콩국 같은 것 해놨다가 많이 먹기 때문에 콩도 늘 사는 품목 중의 하나입니다. 멸치 육수. 송기훈 기자. 그러나 윤석열이 산 멸치는 육수용이 아닌 조림용 멸치였고, 콩국을 해 먹는다고 산 콩은 서리태가 아닌 약콩이었다.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후보가 무슨 나라를 경영한단 말인가? 송기훈 기자. 윤석열. 가까운 마트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그냥 산 것이다. 멸치 육수 많이 내서 먹기 때문에 멸치 자주 사는 편이고 아침에 콩국 같은 거 해놨다가 많이 먹기 때문에 콩도 늘 사는 품목 중의 하나입니다. 조림용 멸치 약콩 썩을